이 작품은 나를 움직이는 당신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가장 최근에 그린 작품입니다. 제가 작업을 하면서 끼니를 잘 못 때울 때 맥도날드를 시켜먹곤 하는데요. 요즘 맥딜리버리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제가 작업실에서도 클릭이나 전화 한 번으로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자체가 저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오토바이를 의인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나를 움직이는 당신이라 붙였습니다. 이번 제 전시는 내숭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어가는데요. 주로 저는 한복을 입은 여인으로 제 그림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치마 속 안에 누드로 표현이 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내숭이라는 주제가 사람들 간의 상처로 시작된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모습과 겉모습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데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넓은 치마폭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모티브로 해서 모든 그림 속에 누드로 인물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는 옅은 먹으로 누드로 표현한 후 덮어주었고요. 그리고 위에는 얇은 한지를 제가 물을 들인 것도 있고 얇은 한지를 구한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지를 옷의 주름으로 만들어서 얇게 붙여서 표현을 했고요. 제 작품은 주로 제 인물 자아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처음 내숭 이야기라는 주제를 잡았을 때 저는 제 자아상을 그리지만 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제가 작업실에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그림 속에 있었고 결국 내숭 이야기는 제 이야기였던 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제 인물 두 명이 마주보고 있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한 명은 칼라로 표현을 했고 한 명은 수목으로만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 이유는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는 이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칼라를 다르게 주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낯선 혹은 익숙함이라고 지었는데요. 늘 보는 저의 얼굴이지만 낯설기도 하고 또 익숙하기도 한 그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제 그림 같은 경우는 제목이랑 그림을 같이 보시면 되게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데 이 그림 제목 같은 경우는 아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밑에 보시면 커피가 흘러내리는 이 순간 자체가 아차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리고 한자로 제가 나, 아에 모자를 차자를 썼는데요. 저의 부족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함은 어떻게 여기에 담았냐면요. 요즘 보면은 끼니를 라면을 때우면서도 커피를 마실 때는 비싼 커피를 마신다던가 이런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순간 자체도 아차라고 표현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이 커피가 흘러내리는 이 순간도 아차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제목을 아차라고 했습니다.